백인범의 주력 종목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력할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뭐 이번 주 주력 종목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 BH, 그 셀트리온 제약, 파워로직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앞선 두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와 BH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솔루스 첨단 소재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전일 주가 강세에 좀 보여줬었던 이런 솔루스 첨단 소재 계속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동사 같은 경우에 하반기 실적 개선과 증설 모멘텀이 주목받으면서 주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전일 주가 강세 이후에 신고가를 재차 경신할 가능성도 부각되는 만큼 기술적으로도 오늘 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 뭐 이 동사의 이 전 사업 부분에 실적 개선이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전지박 설비를 신규 가동하는 점에서 뭐 상반기에는 일부 부담감도 있었지만 이 하반기부터는 이 전지박 부분에서의 모멘텀이 예상된다라는 점이 주가 상승의 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추가로 특히 전지박, 뭐 다른 말로는 이 동박 기업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좀 일본과 조인트 벤처를 이루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 등이 전일 전해졌던 점도 주가 강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라는 점. 쉽게 말하면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도 관련주로서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하반기 OLED 양산 본격화 등으로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소재 수요 역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 역시도 기대해 볼만하다. 거기에 LG 디스플레이에도 이 독자 개발한 소재를 공급하기로 한 점등은 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고객사 확보에 따른 긍정적인 관점은 지속적으로 가져올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BH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BH 큰 틀에서 2분기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종목은 아니지만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려 보자면 실적은 좋지 않겠지만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보실 때 적자 규모가 생각보다 줄어드느냐라는 점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기대감은 이 OLED RF PCB 비중이 삼성을 비롯한 애플 등의 이 비중 증가와 판매 단가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동사의 이익률을 좀 올리는 요인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기대감을 가져가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 주가로 봤을 때 매수는 2만 원선 이하에서는 매수가 부담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서 대응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